자, 오늘은 정글북, 정글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I'd lik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줄은 거냐면, 얘는, I'd like는 I would like를 줄인 말이에요. 네. I'd like 하면 이 would like가, 아이고, would like가 would like가 뒤에 이제 만약에 동사가 오게 되면 would like to 해서 동사 원형을 쓰고 혹은 명사가 올 때는 그냥 would like 다음에 그냥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뭐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자, I would like 이거는 이제 줄여서 I'd like 이렇게 된 거죠. I'd like a word. 그래서 word는 이게 이제 단어란 뜻도 있지만 얘가 말이란 의미도 돼요. 그래서 너하고 이제 말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urprise입니다. 그래서 surprise는 뭐냐면 시간을 좀 맞춰놓고 자 surprise는 뭐냐면 이 surprise의 이 서가 우리 뭐이 서가 이게 이제 위에서란 뜻이에요. 슈퍼 할때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pre라고 하는 얘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제 하다 보면 단어 이제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pre나 혹은 이렇게 pre가 되는 것들은 이게 잡다란 뜻이에요. 잡다. 그래서 위에서 갑작스럽게 잡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놀랍죠?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놀라게 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뭐 놀라게 하다. 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습 공격을 한다. 이런 의미 됩니다. 기습 공격을 하다. 이렇게 어원으로 이제 요거를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팁을 좀 알려주면, 여러분 그 MBC의 일요일 날 하는 거 중에 그 프로그램에 뭐가냐면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있어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어때요? 다 놀랍죠? 사람들 놀라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What a surprise는 이게 감탄문이에요. 이건 감탄문이고 감탄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탄문은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what을 쓰게 되면 what, a, 그다음에 형용사를 이렇게 써주고요. 그다음에 명사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탐이 아 정말 똑똑한 소년이다 이렇게 할 거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what, a, smart 이렇게 하는 거죠. Smart boy 이렇게 그 다음에 누가? 타미 이렇게 되니까 이거 지워볼까요? 탐 is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a smart boy Tom is. 근데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대상을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주어 동사를 생략하기도 해요. 그래서 What a smart boy 하면 어우 정말 똑똑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What a surprise 하면 어우 정말 놀라운데?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이 있습니다. 엔터테인. 자, 엔터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엔터가 이게 이제 인터 요게 이제 인터라는 의미인데 이 이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진 단어들이 있어요. 이 엔터가 인터를 의미합니다. 인터가 안으로란 뜻이에요. 안으로란 뜻이고, 이 테인이 뭐 뻗다, 스트레치죠. 뻗다. 그다음에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이제 뻗는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 생각이나 생각을 안으로 뻗어서 안으로 생각이 안으로 뻗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엔터테이닝. 생각을 품다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집에 있을 때 외부 사람을 안으로 뻗어서 안으로 그 사람이 뻗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들여보내는 거죠. 그래서 손님을 접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다. 손님을 접대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기분을 좋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누구를 즐겁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어원으로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테인과 관련된 단어들은 많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좀 뻗다, 잡다, 뻗어서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컨테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컨테인. 컨테이너 뭐뭇을 포함하다거든요. 이게 뭐냐면 코가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테인. 뻗어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이게 뻗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뻗어 들어와 있는 거,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함께 잡아놓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뭐뭇을 포함하다 이런 의미 됩니다. 이것들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좀 기억을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엔터테인이 잘 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연예 기획사를 무슨 하냐면 무슨 무슨 엔터테인먼트 회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연예 기획사 주로.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죠? 그런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를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영화 같은 거볼때 여러분 CJ 로고가 나오죠. CJ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즐겁게 하는 거니까 이제 외우기 쉽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코일입니다. 코일이 이제 둥글게 말아 놓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이제 스프링 있잖아요. 이렇게 스프링 코일. 이걸 스프링 코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려 있는 거. 요거를 스프링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둥글게 말아 놓은 거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둥글게 말아 놓은 것을 코일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에스타라고 하는데 시에스타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어. 라틴어의 시에스타가 뭐냐면 그 멕시코나 스페인이나 뭐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2시에 이제 만약에 이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점심에 꼭 잠을 잡니다. 점심잠을 자요. 1시간 정도. 그래서 문도 안 열어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에스타라고 합니다. 시에스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너스는 뭐냐면 어떤 것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사람 머리에서 이 부비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코가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공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안쪽에. 그래서 이제 여기 농이 차면은 이걸 이제 축농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축농증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렇게 이 사실은 이 공간이 요 공간이 안에서 보면 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공간으로 보이죠. 이게 이제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람 눈이 만약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게 공간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휘어져 있는 이 사이너스라고 할때이 시누 요게 요 단어가 이게 굽다라는 어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굽어 있는 이 공간을 사이너스라고 합니다. 사이너스. 그래서 요 단어는 사실은 좀 어려운 단어고요. 이 시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굽어 있다는 의미에서 쓰이는 단어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단어는 사실 insinuate라고 해서 넌지시 알려주다. insinu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어인데 시누가 이렇게 굽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돌려서 얘기한다는 의미에서 insinuation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부비강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간, 이게 뼈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예요. 빈 공간이. 그걸 이제 있고, 부비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코 옆에 이렇게, 축농증 차는데, 거기를 이제 사이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라필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감탄문이잖아요. 아까 전에 했죠? 예, 네, 요거, 감탄문. 그래서 감탄문,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동사. 그래서 what a smart boy Tom is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what a PD니까 이 PT가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이렇게 동정하는 거. 동정. 그죠? 아, 갑자기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동정, 연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유 정말 안 됐다. 정말 연민을 느끼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PT가 동정, 연민 뭐 이런 의미인데 그거 좀 외우려면 그냥 이거 PT는 사실 어원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 군대 가보면 남학생들 군대 가보면 뭐 한다고 그래요? PT 체조 한다고 그러죠? 예, PT 아주 그냥 이가 갈리고 그죠? 아주 힘든 그 PT 체조. 를 하면 어떨까요? 사람이 아주 완전 그죠? 죽겠죠? 그러면 어때요? 아주 불쌍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불쌍하고 그래서 동정과 연민을 느끼게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you have no idea 이렇게 되는데 직역을 해보면 생각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know가 알다란 뜻이지 않습니까? know가 무엇을 알다라고인데 이제 have an idea of 하면 무엇을 알다란 뜻이 돼요. 그래서 have no idea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너 모를 걸? 네, 너는 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나요? 이렇게 해서 어휘 설명을 했고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정글북을 보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뱀이 yes yes 이러면서 who is it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야 이런 얘기죠. who is it 그거 누구야. 상대방을 잘 모를 때 쓰는 이 비인칭 주어예요. 거기 누구야 이런 얘기예요. 거기 자 그러니까 타이거가 it's me 그게 나야 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Shere Khan 이런 얘기죠. Shere Khan 이 타이거의 이름이 Shere Khan인가 봐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나야 이러면서 Shere Khan. 자, I'd like 나 아까 전에 했죠. I'd like 하면 뭐뭐 하고 싶다. A word니까 너랑 말을 하고 싶다. 그죠?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죠. If는 뭐뭐 라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you don't mind. mind는 무슨 뜻이냐면 뭐뭇을 꺼린다는 뜻입니다. 네가 꺼리지 않는다면 내가 직역을 하면 내가 꺼리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뭐야? 뭐 네가 원하면 이렇게 약간 의역을 할게요. 아, 의역을 하면 못 알아듣겠구나. 그죠? 예, 그래서 네가 꺼리지 않는다면 그냥 직역을 할게요. 네가 싫지 않다면 이렇게. 자, 그랬더니 스네이크가 Shere Khan, what a surprise 이렇게 얘기하죠. 오, 정말 놀라운데 이 얘기는 네가 나타나서 놀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상 밖인데 이런 얘기. 이렇게 약간 의역을 할게요. 예상 밖의 방문인데 얘가 놀랐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타이거가 yes, isn't it? 그렇지 않아? 내가 여기 온게 놀랍지 않아? 이런 얘기죠. I just dropped by 이런 얘기 이렇게 돼 있죠. drop은 뭐냐면 drop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다 이런 뜻이. 떨어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단어 좀 외울 때좀 팁을 알려주면 여러분 롯데월드 가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기둥이 이렇게 있고 막 여기 사람들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훅 떨어지는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예, 번지 드롭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지 이게 드롭이라고 써 있는데 한번 롯데월드에 한번 보세요. 번지 드롭. 이게 사람들 훅 떨어지는 거. 예, 그래서 드롭이 떨어지다 해서 그겁니다.
자, 근데 이 드랍이 바위가 붙으면 드랍 바위. 내가 그냥 훅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바위 옆으로. 그래서 이 드랍 바위가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훅 떨어져 있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문하다 이런 겁니다. 아, 난 그냥 just는 단지죠. 단지 방문을 했어. 예, 지나가다 들렀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oh forgive me. 자, forgive는 예, 이게 용서하답니다. 그래서 용서해줘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I've interrupted anything. 그래서 우리 저번에 한번 이거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인터가 뭐라고 했죠? 인터가 사이에서 어디 사이에서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터넷이 뭐라고 했어요? 인터넷. 인터넷이 컴퓨터와 이게 컴퓨터라고 칩시다. 이 컴퓨터를 망으로 이렇게 서로 서로의 컴퓨터를 네트 망으로 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트가 망이잖아요. 망. 우리 그래서 왜 그 배드민턴 치거나 탁구 칠 때 네트라고 하잖아요. 네트. 그죠? 그게 망이에요. 망. 거기 이렇게 네트 이렇게 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죠? 그래서 인터넷을 우리가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이에서 이 럽트가 어떤 단어냐면 이 인터는 사이에서라는 얘기고 럽트는 브레이크의 뜻이에요. 럽트가 들어가는 단어는 브레이크의 뜻입니다. 깨다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럽트 했다는 얘기는 끼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내가 네가 뭐가 하고 있던 중에 내가 끼어들었다면 방해했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방해했다면 미안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스네이크가 뭐라고 하면 Oh, no, no, nothing at all. 전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nothing error은 never의 뜻입니다. never. 이건 never예요. never.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요. 자, 그러니까 타이거가 I thought perhaps you were entertaining someone up there in your calls 이렇게 되어 있는데 I thought는 think의 과거형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얘기예요. 내 생각에 나는 생각했다 이런 얘기죠. 끊고 perhaps는 아마도 이런 뜻이죠. 네가 엔터테이닝 하고 있었다고. 누군가를 그죠? 대접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someone 누군가를 up there 하면 저 위에서. 얘가 지금 나무에서 내려왔잖아요. 뱀이. 저 위에서 접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디예요? In your coil. 이게 뱀이니까 이렇게 꽈리를 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뱀이? 그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코일 안에서, 그 얘기는 누군가를 꽁꽁 이렇게 또 잡아먹으려고 하든 뭘 하든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그거를 이제 뭐라 그래요? 꽈리를 튼다. 이라고 하죠? 그래서 꽈리를 틀어서 누군가를 그러니까 뭐 누군가 네가 해치려고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넌지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군가를 저 위에서 내 꽈리 안에서 접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즉 이야기를 그냥 여기서 의역으로 할게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이에요. 같은데 그랬더니 coil? 아, 내가 누군가를 꽈리를 틀었다고? 이러면서 someone 누군가? Oh no, I was just calling up.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단지 calling을 하고 있었어. 이런 얘기예요. call이 뭐냐면 이게 둥글게 말다는 뜻입니다. 얘도 둥글게 말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왜 우리 그 동계올림픽에 컬링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던져가지고서는 돌을 던져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 돌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면 만점 받고 막 이때 막 여기 막
무슨 빗자루 같은 걸로 막 비비잖아요. 그죠? 그게 왜 경기가 컬링이냐면 얘가 직선으로 가면 이럴 수 있게 직선으로 가는 걸 이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를 막 비비면 얘가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둥글게 말리는 거 모습을 보고 그걸 이제 컬링한다라고 하던 거에서 그 경기 이름이 컬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둥글게 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 was just calling up. 나는 단순히 그냥 말고 있었어. 자, 뭐를 위해서? For my siesta. Siesta 아까 낮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낮잠을 자기 위해서 내 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던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타이거가 자, but you are singing to someone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그런데 네가 자 이게 비동사죠. 이렇게 비동사에 지금 계속 진행형이 나오네요. 이렇게 ing형을 쓰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가 과거형이 왔으니까 과거형이 와서 무슨 얘기야?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to someone 누군가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었잖아 이런 얘기죠. 누군가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잖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Who is it? 그게 누구였어? 이런 얘기죠. 카 이 뱀 이름인가 봐요. 그게 누구였어? 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스네이크가 Oh no! Oh, I was just singing to myself. 그죠? 이게 진행이 또 나네. 비동사의 ing형. 그래서 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난 단지 to myself. 이제 누구누구에게죠. 나 자신에게. 그죠? 나 자신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그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기대명사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셀프가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제기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좀 잠깐만 좀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제 붙어서 이제 셀프가 붙는 것을 myself 나 자신 너 자신 하면 yourself 그 자신 하면 himself, 그녀 자신 herself, 그것 자신 itself 이렇게 되겠죠. 이게 S예요 S. 자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제기 대명사라고 하는데 뭐 우리 자신 ourself 이렇게 되겠죠. 이 제기 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제자가 다시 제자예요. 이렇게 다시 제자.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는 귀가 한다 돌아온다는 얘기야. 다시 돌아오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예문을 봅시다. 탐이요 써 봤어요. C가 이제 과거형이 써죠. 보다 봤는데 뭐를 봤냐면 him 이렇게 해볼게요. 거울을 봤는데 거울 안에서 on the mirror 거울 안에서 거울에서 그 자신을 보겠죠.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양치하거나 오늘 헤어스타일 어떤가 이제 보면 그 거울에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한테로 가죠. 자기를 본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럴 때에 제기 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탐이 그 자신을 어디에서 제기 대명사 셀프가 붙고 해석이 어떻게 된다? 자신이라는 뜻이 돼. 자신 그 자신 알겠나요? 그 자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yself는 나 자신이죠. 나 자신 이렇게 되는 거고 yourself는 아이고 또 지우개가 돼가지고 yourself는 너 자신이죠. 너 자신 himself는 그 자신 되는 거고 herself는 그녀 자신 itself는 그것 자체 이렇게 되는 거고 ourself가 아니네요. 네, 선생님 좀 실수했습니다. 아 우리 복수니까 이게 이렇게 F가 VES가 돼 ourselves 우리 자신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탐이 써 봤어요. him 글을
on the mirror. 이렇게 되면 공포영화 되는 겁니다. 공포영화. 거울에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이거 셀프를 안 붙여버리면 다른 누군가를 본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그거 그죠? 예. 네. 그럼 공포영화 되는 거죠. 얘는 다른 사람인 거. 그뭐 예를 들어 존 알겠나요? 영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나 자신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거가 indeed 정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indeed 정말로 그랬단 말이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you see, 아 너도 알다시피 see가 여러분 이제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보다 뭐뭇을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뭇을 알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you see, I have trouble with my sinus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뼈 안에 그빈 공간이 있어. 얼굴 쪽에 빈 공간 이걸 sinus라고 그랬죠? 이 공간들 사이에 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도 알다시피 나는 내그 머리 뼈 공간에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죠. 어려운 점이 있다. 자, 그랬더니 타이거가 What a pity. pity가 동정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아우 동정이 되냐 이런 얘기가 참 불쌍하기도 하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스네이크가 Oh, you have no idea. 어, 너 모를 거야. 너는 모를 거야. 이런 얘기죠. 너는 모를 거야. It's simply terrible. Terrible이 뭐야? Terrible? 끔찍한이죠. 우리가 테러가 나면 끔찍하겠죠? 테러. 알겠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it's simply terrible. 아우, 그냥 그거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아주 끔찍해. 이런 얘기예요. I can eat. 나는 먹지도 못하고 can은 can't니까 can 할수 있다잖아요. 거기 이제 not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뭐할수 없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I can sleep, 잠도 못 자, 이런 얘기죠. 그런 거죠. 그래서, so I sing myself to sleep. 내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노래를 불러,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노래를 불러. 뭐 하기 위해서? To sleep, 자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o sleep은 이때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자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정글북을 좀 예,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끊을게요. 왜냐면 다음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 좀 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 바로 이어집니다.